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입술에 난 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죠. 사실 관사학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술의 점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있죠. 하지만 저는 점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관상가마다,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술점 남녀로 구분해서 뭐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이 영상은, 이게 비슷한 영상은 제가 올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똑같다고 하게 되면 복습하는 거 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입술에 입술이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있습니다. 아랫입술에 사마귀가 있는 여성은 그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아랫입술에 사마귀가 있는 여성은 남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이 내용은 상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랫입술의 점, 물론 아주 적은 점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육안을 봤을 때 그게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랫입술에 점이 있는데 남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랫입술에 사마귀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랫입술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하고 동일합니다. 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랫입술에 사마귀가 있으면 남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남자가 아랫입술에 사마귀가 있으면 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여성 입술의 점은, 여성의 입술에 점이 있는 것은 냉증이 좀 심하고 몸도 찬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입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에 해당되죠. 이 사마귀나 점도 음양으로 따지면 음입니다. 음에 음을 더하는 것은 극음이죠. 음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증이 심하고 몸도 차다. 이 냉증이 심하다는 것은 이 여성의 입은 생식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냉증이 심할 수가 있고 음기, 극음이 때문에 몸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랫입술에 점이 있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윗입술에 사마귀가 있을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윗입술에 사마귀가, 이것도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남녀를 불문하고 재난을 당할 수가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입술에, 윗입술이든 아랫입술이든 입술에 점이 있는 분들은 먹을 법은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입술에 난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고 각별히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